키리 중심에 있는 반호프 거리. 쇼핑가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중앙역이 있다. 역 앞에는 19세기 스위스 철도 건설과 근대화에 이바지한 애쉬어의 동상이 보인다. 역사 입구에는 스위스 국철임을 알리는 글자가 3개국어로 표시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3개국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1871년 건설된 이곳은 스위스의 허브역이다. 나는 이곳에서 기차를 이용해 몽트레로 가기로 했다. 좁은 국토를 연결하는 철도망은 5,000km가 넘고 3,000m가 넘는 고산지대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츠바이즈멘에서 몽트레에 이르는 구간을 파노라마 열차를 타면 더없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